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하나님께 나와 찬양드리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멸사봉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살을 버리고 공을 위해 일함. 살을 버리고 공을 위해 일함. 이 말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회자되는 표현이죠. 멸사봉공.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나라가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헌신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사무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음이 괴로운 여인의 아들이죠. 그녀는 처음 멸사봉공의 대의로 아들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괴로움,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괴로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죠.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괴로움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깊은 절박함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또 좀 볼까요? 네, 시작.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하나님,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죠? 아들을 달라는 거죠.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그 제목은 다르지만 개인의 그런 어떤 요청들, 바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여인은 심각했어요.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어찌 보면 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지혜, 경건의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터득할 수 있어요.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어린 자녀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밥을 막 맛있게 먹다가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이게 이가 부러진 거예요. 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아이가 이가 부러진 상태로 이제 부모가 봤으니까 얘야 어떠니 괜찮니 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대문을 확 열고 나가는 거예요. 얘야 어디 가니 이제 빨리 우리 저기 치과 가자, 병원 가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할래요. 이런 자녀 있어요? 이런 자녀 있을까요? 왜 자기 앞에 부모님 놔두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요?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이 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죠.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들고 왜 우상이나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어떤 네가 환난을 겪는 가운데 나를 찾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그리고 마음의 세세한 생각까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나 해결책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대문 밖을 나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치료해달라고 하게요.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도 미워지고 그러는 자녀도 참 그렇고 다른 집에 가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부모 우리 하나님을 놔두고 남의 집에 가느냐는 거죠. 자 우리 앞뒤 성도에 권하세요. 남의 집에 가지 맙시다. 좀 하셔요. 이렇게 앞뒤 성도에게 한번 믿음으로 해보세요. 남의 집에 가지 맙시다. 남의 집에 왜 가요? 남의 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 집에 왔는데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뒤로하고 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뒤로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달리려고 하십니까? 한나는 자신의 이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남편이 위로를 해줘요. 야 뭐라 그래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네가 열 아들보다 나. 뭐 사실 인간관계에서 남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우자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이 스르르 열려요? 한나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지금 그 한나의 기도를 쓰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남편이 이렇게 위로해주면 어때요? 아내들이요. 어때요? 이렇게 그런 위로만 해주면 어때요? 풀려요? 아니에요. 너무 고개를 크게 흔들리시네. 그래도 좀 이렇게 위로된다고 또 하셔야죠. 네, 아니었어요. 오늘 한나는 전혀. 아니, 뭐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전혀 한나처럼. 근데 이게 남편이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들 속엔 성도가 겪는 문제와 고난의 해결책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겪는 고난과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들 속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라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너가 열 아들보다 나아. 그 고대 사회에. 한나는 남편이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줘도 만족이 안 됐어요. 남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과 정성이 가소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만족과 위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만족과 위로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27편 이 기자가 소원했던 것 우리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와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자의 성도의 중심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성소에 머물 때 깊이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묵상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제목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동일한 제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나 같은. 근데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한번 근데 다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원하는 답은 있지만
그 답만으론 하나님을 향한 내 속상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편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 문제를 포함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뭘 지금 묻어 계신지를 구하자. 고난 속에 답이 있다란 말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도 이런 말은 너무 어려워요. 고난 속에 답이 있다? 고난이 익숙하세요? 고난은 익숙하기가 어려워요. 고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한번 따라볼까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게 얘기해야 사실 그 명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와요. 고난을 통해 당신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110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으니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배웁니다. 할렐루야. 더 큰 그림, 더 원대하신 영적인 의도, 의지가 계신 거죠. 이 말씀에서 주의 율례들을 배운다라는 건요, 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다라는 그런 어떤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의 어떤 습득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심령의 강화, 심령의 단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오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심령, 중심의 강화, 그 중심의 단련, 그것이죠. 금속을 담금질 하시는 것 같은 거죠. 담금질 아세요? 금속, 뭐 금이나 은이나 광물을 재련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불순물들이 날아가고 순전한 광물, 보석과 같은 보배와 같은 그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성도의 환경과 성도의 소원의 그 다양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늘 그럴 거예요. 다양할 거고 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안에 하나님의 우리한테 우리 그 중심의 단련함, 주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중심을 잘 단련하는 것, 그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아들을 낳고 싶다는 소원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얼마나 작고 사소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한나의 심정을 막 애간장을 태우고 슬프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이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성도의 본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성소에 나온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제 영적인 작업을 하시냐면 아들이 문제였는데 이제 아들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말이에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어쨌든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자 보세요. 이제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성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신비로운 어떤 기묘한 인도하심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끄심 가운데.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에 다가간 거예요. 다가간 거죠. 다가선 거예요. 그녀의 관심과 시선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런 거죠. 이를테면.
얘야, 너는 아들을 낳지 못해 내게 왔니? 나는 이스라엘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단다. 그럼 아시잖아요. 이 사무엘상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의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것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너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내게 왔니? 나는 이스라엘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단다. 그래도 압축적으로 이 한 말씀을 보고 한번 이렇게 전개해 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의 몸과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애를 끓는 마음이었어요. 한나는 아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이지만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문제, 여호와는 아들을 낳았지만 패역한 아들로 변질됐다는 문제, 누구의 아픔이 더 컸을까요? 누구의 아픔이 더 컸을까요? 이게 신앙의 지혜이고 이게 신앙의 비밀이며 이것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아픈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나아간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주제를 말씀드릴 때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이 시대와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 경륜 속에 나를 쓰실지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님이 넌지시, 나는 개인의 제목으로 나왔는데, 나는 개인의 문제로 나왔는데 그것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드려진다면, 그렇게 쓰여진다면 기꺼이 드리겠다는 서원을 아뢰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 서원을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거 나더러 원하라고 막 이렇게 막 주입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원은 은혜를 아는 자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자가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멸사봉공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멸사봉공의 정신이 아닐까요? 마음이 없는 섬김은 형식주의로 흐릅니다. 마음이 없는 섬김은 형식주의로 흘러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엔 다른 계산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장의 육신의 만족, 당장의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사라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순전하지 못했던 거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헌신착처럼 버린 거예요. 그러한 디데임의 사실 그
그 절정,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 가운데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던 그 시절에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호소하는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이에요. 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다시 전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분명한 외침과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문제, 오늘 한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은 내가 개인의 문제로 내가 나와 있는데, 아, 하나님의 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 시대적인 소명에 대해 우리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문제를 만날 때 낙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답답한 것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문제는 그대로이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십니까?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한나의 서원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서원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패역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니 내가 아들이 없는 문제는 참 작네요. 혹시 내 아들이 지금 없는 이 일이 당신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데에 관련이 있다면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한나의 소원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달라지길 원합니다. 영혼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것이 아들을 구하는 마음보다 더 커진 거예요. 인생에게 자식을 낳는 기쁨 크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비하겠는가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의 확장과 성숙은 다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어요.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네, 성도의 교훈은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는 기회죠. 깊이 알게 하는 기회입니다. 찬송가 370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도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한나가 성소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경외의 본질은 성소를 지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경외의 본질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죠? 경외함으로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경외함이라. 기도의 응답은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어떻게 풀려요 그게? 안 풀려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그걸 배워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자녀의 자녀인 성도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풀어주시기 위해 성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성실함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성실함이 이미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성실함이 이미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신실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드려진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여러분 이 시간 더 간구하시길 바라요. 아들을 얻은 한나는 이제 참 이제 흥미로워요. 아들을 얻은 한나는 이제 아들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커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죠. 아들이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아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로 만족하게 된 거예요. 둘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앞에 예. 둘째로 시작.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한나의 소원이 사실은 촉발되는 게 뭐냐면 그 분인나예요. 분인나 아시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제 그 고대 사회니까 신분제 사회이고 어떤 그런 불평등한적인 어떤 결혼의 계약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죠. 다 있는 아들인데 왜 넌 없니? 이런 거예요. 없을 수도 있죠. 우리 이제 아까 첫 번째 대제에서 봤잖아요. 왜 없게 하시는지. 그렇게 눈이 튀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게 되는 그 접근법이나 그 이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주는 큰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충동, 어떤 그런 그 시대의 어떤 좀 왜곡된 어떤 문제가 나를 자극했지만 그렇잖아요. 어떤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접근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라도 안타깝지만 믿음이 약하고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그러더라도 뭐예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감이 뭐예요? 믿음의 증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질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게 된 성도들은 이제 성령 안에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때때로 안과 밖에 시련들이 나를 흔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자리를 향할 때, 성소에 나올 때 이 은혜, 이 도우심의 은혜, 경외함을 증진시키는 은혜, 이것이 더 확인되고 확장되고 깊어지는 체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성도의 진정한 필요와 돌봄 그리고 채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며 기도해야 할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과 고통 속에 당신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증진과 위로와 지혜를 주십니다. 이 기도의 비밀과 복락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끝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고 말씀 맺을게요. 일을 행하시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보이리라.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기도 제목과 같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두 번째, 삶의 문제를 통해
내 기도 온전케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요 두 가지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 어리둥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찾으시고 또 나를